현재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서해안과 전북, 경북에는 아침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금세 쌀쌀해질 텐데요.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영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낮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8도, 전주와 광주 20도, 강릉,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도해상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